자, 24번 모의고사 24번 문제는 이렇게 제목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요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작해보자. 자, 첫 문장을 봤더니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랬어. 자, 가르치다라는 teach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우리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to 부정사 나오지. 이런 거는 너희가 아, teach가 동사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목적어인데 그 뒤에 to 부정사 얘는 뭐다? 목보다 이렇게 알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보하도록 주어가 가르치다 이런 뜻. 물론 teach는 사역동사도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to 부정사를 목보로 가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memorize를 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을까? memorize는 뭐 하는 거야? 암기하다, 외우다 이런 거지. 근데 뭐를? A broad range of information을. 자, broad는 넓은 이란 뜻이야. range는 범위.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정보를. 늘 그렇지만 첫 문장에서 사실은 주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얘기를 하겠다? 아, 아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그지? 아이들에게 암기를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 방법. 그게 이 글의 주제겠지. 첫 문장이 대부분은 핵심 소재를 담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 보자. 자, 두 번째 문제, let me prove. 얘들아, let me 당연히 let이 사역 동사니까 prove 원형 썼고 let me 동사 원형은 내가 동사 원형 할게. 내가 prove 증명할게. prove는 증명하다죠. to you 너희들에게. 그런데 뭐를 증명한다? that 절을. that 절이 prove의 목적어겠다, 그지?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that 절의 내용을 증명해 보일게. that 절의 내용 보자. all people are potential geniuses. 오, 이게 that 절의 내용이야. 모든 사람은 뭐다? 잠재적인 지니어스래. 뭐지? 지니어스는 천재. 그래,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천재다 라는 점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이랬어. 자, 그런데 그 천재 뒤에 또 with니까 뭘 가진 천재네. with brains, 뇌를 가진, 두뇌를 가진이야. 자, 그런데 두뇌 뒤에 designed 보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가 이 designed를 보고 얘가 혹시 문장의 동사니? 아니요, 동사는 앞에서, 그지? 모든 사람이 are 뭐뭐입니다. 대절 안에 동사는 이미 are 나왔어. 그러면 요런 디자인드 뭐라고 적을래? 밑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PP라고 적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ED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분사 PP. 그러면 분사는 뭐 할까요? 분사는 형용사다 딱 튀어나와야지. 앞에 있는 brains 꾸미자. 자, 그러면 뇌는 뇌인데 디자인 된, 우리가 PP를 썼다는 거는 수동의 의미, 그지? 만들어진, 고안된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바로 뒤에 to 부정사 나왔어. 당연하지, 디자인의 목적어가 여기 따로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PP꼴을 못 쓰지, 그치? 디자인하는 아니고 디자인된이라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는 없어요.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 고안된, 뭐 하도록 만들어진, store하고 control하고 and remember하도록, 요거 병렬 구조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연결하는 것들은 to 부정사에 걸려있는 store과 control과 and remember까지. 이거 다 to에 걸려있어. 자, store 동사로는 저장하다의 뜻이지. 저장을 하고, 두 번째 control 통제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remember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진 두뇌. 아, 근데 뭐를 저장하고 control하고 remember 한데 그것의 공통적인 목적어는 뒤에 있네요. large amount of information을. 뭐냐 이거? 많은 양의 정보를. 자, 많은 양의 정보를. 그런데 뭐를 통해서? through가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죠. 뭐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게? memorization, 암기를 통해서야. 자, 그런데 암기인데 by repetition, 뭐에 의한 암기? 반복에 의한 암기를 통해서. 아,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고 기억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런 뇌를 가진. 되게 길었지만 이거 그냥 이런 뇌를 가진 해서 앞에 있는 천재 꿈일 뿐이다, 그지? 바로 그런 잠재적인 천재이다. 누가요? All people,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잠재적인 천재이다 라는 점을 내가 지금 증명해 보일게. 얘들아, 우리 잊어서는 안 돼.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암기를, 정보를 암기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방법으로 지금 언급이 하나 된 것 같은데 뭐다? 어떻게 그거를 암기를 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핵심 단어, 그렇지.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 이런 거 너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아, 암기를 잘하는 방법의 어떤 키워드로 반복이라는 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 너희가 그러니까 주제문이라든지 핵심 단어 같은 거에 형광펜을 끌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계속 볼게. Imagine 한번 상상해봐라 이랬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걸로 들어가면 사실은 제목이나 주제 찾는 글에서는 패스해도 돼. 어차피 우리 사실 답은 거의 찾은 것 같으니까. 자,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예시야. 이거 한번 상상해봐라. The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죠. 마트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식료품 가게를 한번 상상해봐라. 자, 그런데 관계부사 where이 그 가게 꾸미고 있어. 어떤 가게냐? You shop the most. 네가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이 말이지. 관계 부사절이야. 자, 네가 가장 물건을 많이 사는 그런 그러니까 너한테 익숙한 마트, grocery store 이런 거 한번 상상해봐라. If I ask you, 만약에 내가 너에게 ask를 한다면, 물어본다면, 혹은 요청을 한다면인데, 얘들아, ask 뒤에 목적어 뒤에 지금처럼 to 정사 오면 이거 몇 형식 동사로 쓰인 거냐? ask가? 5형식이지 그지? 동사 뒤에 목적어고 to 부정사면 못 보니까 그럴 때 ask는 묻다가 아니라 무슨 뜻? 부탁하다 요청하다의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tell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근데 tell me 나에게 좀 말해줘 이런 부탁을 한대. 뭘 말해줘? where the eggs are 이게 물어보는 내용이네. 이거를 좀 말해줘. 이거 뭐야? 그 와중에 간접 의문문이네. 그래서 의, 주, 동이야 그치? 어디에 달걀들이 있는지를 어디에 계란들이 있는지를 나에게 좀 말해줘 라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너 그거를 할 수 있겠니? 여기서 do so 그렇게 하다죠. 그렇게 하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달걀이 어디 있는지를 그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네가 자주 가는 마트면 당연히 계란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줄래? 어때 그러면? 자주 가는 마트면 of course you could 물론 너는 말해줄 수 있을 거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지? 암기하는데 가게 계란 비유야 비유 얘들아. 자, the average grocery store 평균의 그런 식료품 가게는 요까지 주어제 carry 합니다. 가지고 있다 뭐 휴대하다 원래 갖고 다니다 이런 뜻이 있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돼. 평균적인 그냥 보통의 이런 grocery store는 가지고 있대. 그런데 만 개가 넘는 그런 아이템들, 물품들의 수가 무려 만 개도 넘게 마트 안에 있겠지. Yet you can quickly tell me. Yet 같은 애들이 이렇게 연결어로 쓰이면 알지요. 그러나 이런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 개도 넘게 많은 물품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재빠르게 tell me, 나에게 말할 수 있다. Where to find를.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알지. 이거 해석 어떻게 하더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find. 어디서 찾아야 할지. Most of them. 그것들 중에 대다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너는 아마 you can quickly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걸. 우유가 어디 있어? 그럼 우유는 저쪽. 고기 어디 있어? 그럼 고기는 요쪽. 이런 거. 내가 자주 가는 마트라면 너희들 아마 이거 말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why? 왜? The store is organized. 왜 이게 가능한데? 그 가게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태인데? Organize는 정리하다, 조직하다야. 근데 이건 수동태다, 그지? 뭐라고 해석할까? 정리되어 있다. 조직되어 있다. 근데 by category. 뭐에 의해서? 카테고리 알지요? 범주 나눌 때, 분류할 때. 범주에 의해서 organize 되어 있으니까 우유 옆에 고등어 있고 이렇지 않잖아. 그지? 우유 옆에 뭐 있냐? 요거트 있고 뭐 치즈 있고 유제품은 유제품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이런 식으로 categorized categorized도 똑같은 말이야. 범주화하다거든. 그래. organized 되어 있으니까. And you have shopped. 그리고 너는 have pp. 이 무슨 시제고 이거? 현재 완료야. 계속해서 쇼핑을 해왔다 이거지. In the store repeatedly. 그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네가 계속 쇼핑을 해왔으니까. 자, 마무리. In other words, 이런 연결어 뭐더라? 처음 보는 연결어인가요? 즉이잖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즉이라는 거야. 똑같은 말을 내가
단어만 바꿔서 얘기해 볼게. 이 말이야. 즉, 자,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네가 have seen 다 왔거든. 뭘? 저 organized 된 아이템들을. 이런 것도 PP인 거 알겠지? 앞에 뒤에 있는 아이템 꾸미면 돼. 저 이렇게 분류된, 정리된, 그지? 그런 아이템들을 네가 over and over again, 이거 뭐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이지. 계속 계속 네가 봐왔잖아. And 그리고 또 arrangement by category, 요게 두 번째 문장의 주어네. 카테고리에 의한 배열, 정리다, arrangement는. 그런 정리는, 그런 배열은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여기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서 하나만 찍고 갈게. 자, 얘들아, 그런 배열이 주어고요. 그럼 make가 동사면 it이 목적어겠지. 근데 그 뒤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 목적어 뒤에 형용사 나오면 얘는 100% 뭐다? 목보다. 해석 어떻게 하더라? 목적어가 easy한 상태가 되도록 주어가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런데 여기 목적어가 it인데 혹시 요 it이 뭔지 알겠니? 아직 여기까지는 안 돼. 가목적어. 그렇지. 소름. 잘했어. 이거 되게 자주 쓰이는 패턴이다. makes it 형용사.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it은 적어라. 가목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형용사가 목보.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뭐다? 뒤에 있는 to 부정사. 얘가 진목이야. 그런데 진목 앞에 있는 for you는 뭐게요? 이게 뭐지 이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치? 요 패턴까지 알아야지.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들어. 주어가 목적어를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목적어는 사실 memorize 하는 것인데 그 memorize를 누가 한대? you, 네가요. 그래. 그래서 정리해서 해석하면 카테고리에 의한 이런 배열이, 이런 정리가 네가 memorize 하는 걸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해석되냐? 이때 시험에는 만약에 문법적인 걸로 시험에 나올 때는 가짜 목적어는 it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막 that 집어넣든지 이럴 수 있고, 그 다음 목보 역할은 형용사가 가능한데 is가 아니라 is-ly 같은 부사를 잘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올 수 있다. 됐니? 이거 너무 중요한 패턴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에 의한 이런 배열이 네가 암기하는 걸 쉽도록 만들어주지요. 뭘 암기하는데? The store's layout을, 그 가게의 배치를. 자, 그래서 you can categorize. 네가 바로 categorize를 할 수 있어. categorize가 바로 범주화하다. 얘들아, eyes로 끝내는 것들은 타동사야. 그래서 이게 범주화하다. 자, 너는 범주화할 수 있어. 뭐를? 만 개의 아이템들을. 그런데 from just one store. 단지 한 가게 속에 있는, 이 말이겠지. 한 가게로부터 나오는 그 만 개나 되는 아이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비유고. 그래서 이 글에서 아까 전에 핵심 단어로 반복이라는 단어 한 개 나왔고 뒤에 보니까 또 핵심 단어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물론 반복을 해서 암기하는 것도 좋고 또 뒤에 가서는 무슨 얘기였냐? 유제품은 유제품끼리, 생선은 생선끼리, 이걸 뭐라 그랬더라? 분류. 그거 뭐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있었지? 그래!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거 범주화 또는 범주라는 그 단어 기억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이 뭘까? 5번이지. 반복과 범주화. 그것이 바로 the key to memory. 암기의 열쇠, 핵심이다 하는 거죠. 참고로 더 key to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거든. 뭐에 대한 열쇠, 해답, 핵심. 전치사 to입니다. 여기서 to는. 그래서 더 key to. 답은 5번이 되겠지. 반복과 범주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요 단어, 핵심 단어들을 너희가 이런 식으로 혹은 주제문 같은 거 발견하면 자꾸 밑줄 치는 연습하자.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안전하게 넘어가면 25번부터는 도표 문제, 안내문 문제, 껌이야. 제일 쉽다. 제일 쉽다. 자, 25번의 도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도표가 나왔는데 일단 첫 문장은 무조건 이 도표의 그냥 제목이야. 이 도표가 무슨 도표인지를 알려주는 문장. 볼게. The above graph, 항상 이렇게 시작해. 위의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뭐를? How UK adults exist. 뭐냐? 어떻게 영국의 성인들이
access 했는지, access는 접근하다지. 근데 어디에 접근해요? 뉴스에. 그런데 연도가 두 개 나와. 2013년과 2014년에. 그러니까 위에 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좀 진한 막대가 2013년이고 연한 막대가 2014년이야. 그래서 2013년과 2014년에 영국의 성인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법. 그게 이 도표의 제목이다. 그치? 이거를 보여줍니다. 자, 계속 가보자. In both years. 그러니까 2013년, 2013년 다 Both는 둘 다죠. TV가 was the most popular way다. 얘들아 봐봐. TV가 가장 많은,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To access the news. 뉴스에 접근하는. 맞니? 맞는지 봐줘. 예. 맞네요. 진한 것도 TV가 1등. 연한 2014년도 TV가 1등이네. 그래서 1번은 맞았다. 그치? 얘들아 참고로 팁 하나 줄까? 요런 도표 문제는 정답이 대부분 몇 번이게? 4번. 4, 5번이 대부분 정답이야. 1, 2번이 답인 거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거의 3, 4, 5번에 몰려있어 4번이 정답일 확률이 없어 높다. 그냥 참고로 알아둬라.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그 다음 문장. Using website or apps. 두 번째다, 그치? 웹사이트랑 앱을 사용하는 거. 요거다. 여기를 봐. 자, 이것은요. was the fourth most popular way. 2014년에는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 얘들아 2014년에 그랬냐? 2013년이구나. 2013년이니까 진한 거 보자. 32%. 이거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 맞니? 4등 맞아요. 이 정도는 숫자 볼 줄 알잖아. 78%가 1등. 40%가 2등. 35%가 3등이니까 32% 이거 4등 맞네. 여기까지 맞는 말. But 그러나 rose 때 rose 뭐더라? rise의 과거 올라갔다 이 말이지 to 어디까지 올라갔니 찬아라? 어디까지 올라갔니? 4등이었는데 어디까지? the second most popular way in 2014 2014년에는 몇 등까지 올라갔다? 2등. 2등까지 올라갔는지 볼까? 41% 요게 2등 맞나요? 예. 예. 75%가 1등, 41%가 2등 맞네. 이런 식으로 표 보면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것도 맞았고. 근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listening to the radio. 어디 보면 돼? 라디오 여기 봐야 된다. 그렇지? Listening to the radio는 was the third most popular way 2013년에 3등이래. 맞니? 2013년이니까 진한 색깔 막대 봐라. 35% 요게 3등 맞니? 네. 네, 맞아요. 78%, 40%, 그다음 35%가 3등 맞네. 자, but 그러나 fell 떨어졌대. To the fourth. 어우, 4등까지 떨어졌어요. 2014년에는 36%가 되었는데 요게 4등 맞나요? 이것도 맞네. 왜냐하면 75%가 1등, 41%가 2등, 40%가 3등, 36%는 4등으로 떨어진 거 맞네. 자, 그래서 계속 맞았고. 그 다음 볼까? UK의 퍼센티지는 근데 adults인데 using, 뭐 하는 성인들? Using magazines. 2014년에 이번에는 매거진을 이용하는, 여기 있다 그지 제일 그때 잡지를 이용하는 그런 UK 성인들의 퍼센티지가 주어야. 참고로 퍼센티지 단수가 주어라서 동사도 was라고 썼다. 우리 지금 문제에는 higher 더 높다라고 나와 있어. 2013년에 그것 알아야 여기서 대시 뭐게? then 뒤에 그냥 2013을 쓴 게 아니라 2013년에 그것보다 이랬는데 그것이 뭐게? 그렇지. 이런 거 더 Percentage of UK adults using magazines 요거를 나타내는 대시야. 영어에서는 똑같은 명사 두 번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게 대시라 그랬대. 단수잖아 percentage. 그래서 됐었지. 이게 만약에 percentages 뭐 이런 복수형이었으면 those 썼을 거야. 자 그럼 2013년에 그 percentage보다 얘들아 더 높은지 더 낮은지 보자. 우리 문제에는 더 높다 되어 있었는데 확인해봐. 매거진 보는 거 그럼 이거 보면 되잖아. 6% 그러니까 2013년에는 6%였는데 문제는 이거야. 2014년 5%인데 이 5%가 6%보다 더 높냐? 땡! 더 낮다잖아. 그래서 요게 틀린 문장이었다. higher 아니라 lower로 바꿔야 되잖아. 이런 식이야. 도표 문제. 되겠죠?
자, 그리고 마무리까지 볼게. 자, UK 성인들의 비율 그런데 이번에 뭐 하는 using newspapers 이렇게 딱 잘라줘. 2013년에 신문을 사용하는 여기네 마지막 newspaper 여기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막대. 그런 어른들의 성인의 비율은 remained 이거는 남다 즉 유지가 되다 그냥 남아 있다 뭐뭐 인 채로 있다야 the same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네요. as that 뭐랑 똑같은 여기서 that도 그러면 앞에 있는 뭐다 똑같디 the percentage of UK adults using newspaper 요걸 나타내는 뜻이야. 2013년이랑 똑같니? percentage 똑같니? 현우야 똑같냐? 아마도요 아니고 확인해봐. 똑같네요 40 40 똑같잖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도표 문제는 틀리기 힘들다. 틀리기가 오히려 힘들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도표 보면 되고요. 중간에 저는 newspapers 이 단어 모르겠어요. 웹사이트 전혀 상관없어. 알겠니? 어, 나 매거진 뭔지 모르는데 문제 푸는데 상관없다. 왜냐하면 매거진이 뭔지 몰라도 도표에 그대로 매거진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면 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높다, 낮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이런 단어들. 간혹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땡땡이 땡땡의 두 배보다 더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도표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안내문 더 쉽다. 넘어가 보자. 원진아. 너무 쉬워서 막 졸려? 원진이가 해석해 볼게. 안내문. 자. 제목이 뭐니? 에코 리벤트 캠프. 그래 무슨 캠프 내용인가 봐. 해석해 보자. 감사합니다. 어 명령문이야. 어 탐험하세요. 이런다. 뭘? 그 나무들. 아 우드가 단수형으로 쓰면 목재인데 S를 붙이면 숲이야. 적어놓자. 숲을 탐험해라 이러는데 테네시 이건 중 이름이다 미국에. 테네시에 있는 숲을 뭐 탐험하시오 이러는데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녀옵니다. 그렇지. 자 데이트 이제 날짜 나오네. 3월 23일에서 25일. 그렇지. 2박 3일. 2박 3일이고 요금. 그래 피가 요금이야. 사람당 150달러. 그래 퍼 하는 거 뭐뭐 당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1인당 150달러. 그런데 식사 포함. 그렇지. 모든 meals가 포함되어 있대. activities 활동 자연 수어 등산 그러니까 하이킹 외에 우리 뭐 산이나 둘레길 같은 거 걷는 거 이런 게 하이킹이잖아. 그래서 하이킹과 또 클라임 뭐 등산 이런 내용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리고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야. treasure hunter라고 한다.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모든 참가원은 가방을 받을 것이다. 잘했어. 얘들아 participate가 참가하다지 participant 하면 ant나 ent를 붙이면 또 그거 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참가자를 participant라고 한다. 모든 참가자는 받을 거래. 어 캠프 가방 받을 거래. 그 다음 어, 요거 알아둬라. 안내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다. registration 하는 거는 등록입니다. 등록은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바로 starts and ends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end가 동사 두 개 연결했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 3월 12일부터 시작을 하고 3월 16일에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서 하네. 그리고 늘 마무리는 이거지.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Please visit us, 어, 방문해 주세요 하고 여기 웹사이트 주소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지? 아니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나. 너무 쉽잖아. 이런 문제 틀릴 수 없대.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몇 번? 몇 번 얘들아? 5번이다 그치? 특히 이런 안내문은 보기에 나와 있는 한글 보기를 먼저 읽고 하나하나 본문에서 찾을 때마다 바로 옆에 동그라미 X를 쳐줘. 안내문 쭉 다 읽고 보기를 봐버리면 내용이 잘못 기억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직접 찾아서 줄 치고 동그라미 X 바로바로 보기 옆에다가 해줘라. 방법이다. 자, 그 다음도 안내문이면 안전검이지 뭐. 찬우리가 해볼게. 27번.
이 뭐 하는 거고 제목이? 일단 제목이 뭐야? 티셔츠 디자인 대회. 어 이거는 대회인가 봐. 디자인 대회래. 해보자. 우리는 뭐 한다고? 주요? Look for 하고 있는데? 찾아보고 있다. 뭘 찾고 있다. 티셔츠 디자인. 근데 뭘 위한? 라디오 뮤직 축제 를 위한. 그렇지. 우리는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을 위한 티셔츠 디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음악 축제 팀은 선수 구성 셀렉트 할 거래. 선택을 할 거래. 뽑을 거래. 뭘? 상위 다섯 개 디자인. 그 하나는 웅장한 상. 웅장한 상 그랜드 프라이즈가 우리말로 하면 대상. 최고상, 최우수상 뭐 이런 거야. 대상은 온라인. 대상 위너는 온라인 투표에 정해질 것이다. 그렇지. 얘들아 여기까지 보고 보기 한번 봐볼까? 보기 1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상위 5개의 디자인을 선택한다. 상위 5개의 디자인을 온라인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니? 예. 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기가 아니요. 쉬워. 아니요. 자세하게 읽어봐. 상위 5개의 디자인은 누가 선택한대? 그러니까. 누가 한대? 주최자. 이런 거를 바로바로 찾으라는 거야.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것 중에 이거 봐. 우리? 라디오, 우리라는 말이 아니라 The Radio Music Festival Team이 select 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온라인 투표로도 뭘 뽑는다 그랬는데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는 대상 수상자, 그치? 그거 자세히 봐야지. 한 명의 그랜드 프라이즈 위너, 이 사람이 온라인 투표로 선출이 될 거다 이랬잖아. 그럼 1번은 X 쳐야지. 얘들아 그지? 보기 1번 땡이죠. 우리 지금 옳은 거 골라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계속 가볼게. 이제 디테일 좀 세부사항 가보자. 마감일은? 데드라인이 마감일이야. 근데 서브미션에 대한 마감일. 제출. 그렇지. 제출 마감일은? 2018년 5월 15일까지다. 그래. 또? 세계 엔트리가 출품 또는 출품작. 출품작은 허락받습니다. 나마다 Participant. 아까 얘기했잖아 참가자. 그러니까 참가자 당 몇 개 출품 가능? 하나. 세 개. 방금 읽었잖아. 그래 세 개 출품작 가능하대. 허용됩니다. 그랬어. 한 사람당 세 개 출품작. 그러면 얘들아 보기 2번 또 확인할 수 있잖아. 참가자 한 명당 한 개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X 쳐야 되겠다, 그지? 2번도 틀렸네. 그다음. 그 디자인은 출력된다. 하얀색 티셔츠. 그렇지. 디자인이 하얀색 티셔츠에 출력이 될 거래. 프린트 될 거래. 그다음. 출품작은 포함할 수 있다. 세 개의 색깔. 그렇지. 출품작은 세 가지 색깔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보기 3번 답 나오냐? 아니. 색상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 있네. 그러니까 얘도 X네. 그다음. 너는 사용 가능하다. 라디오 음악 축제 로고를. 그래 이 로고 사용할 수 있다. But. 하지만 너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얘들아 이거 Be allowed to기 때문에 네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허용되다라는 수동태야. 뭐 하는 게 허용되진 않는다. 바꾸는 거. 뭘 바꾸는 거? 그렇지. 바꾸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이 말이죠. In any way. 그 어떤 방식으로든 색을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보기 4번. 로고의 색상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맞니? 아니요. 아니오지. 그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색을 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다음. 우승자는 받을 것이다. 두 개의 티셔츠. 그들의 디자인. 그들의 디자인 프린트된 거다. 그렇지. 그들의 디자인이 그거에 프린트가 된 그런 티셔츠 몇 개 받는다? 두 개를 받는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뭐 여기를 방문하시오. 답은 몇 번? 옳은 것은? 5번. 그래서 5번이야. 수상자는 그래 자기 디자인이 인쇄가 된 그런 티셔츠 두 개 받는다 했잖아. 그래서 답은 5번.
쉽지? 안내문 틀릴 수 없대. 틀린 사람 있나 혹시? 뭐지? 틀린 사람 있나? 아 이제 자 28번 가볼게. 28번에 가면 일치하는 내용 뭐 또는 불일치하는 내용에서 요거는 주로 어떤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쉽다. 오늘은 되게 쉬운 것들만 하게 되네. 그치? 요 번호 때가 다 이렇게 쉽다. 자 동호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 해석할 때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잖아.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이 사람은 이러고 넘어가라. 알겠지? 대학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사람 이름은 그냥 넘어가면 돼. 거기에 시간 들이지 마. 자, 아니면 그냥 M은 이래. 제일 앞 글자만 따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네임이 동사로 쓰이면은 명명하다, 그치? 이름 짓다, 이름 부르다, 혹은 그래서 임명하다, 아 이런 뜻이 있어. 맞아. 게다가 웜은 중요한 거. 그래,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명명되었다, 혹은 임명되었다 이거지. 1987년에 이 사람의 이야기야. 계속해 보자.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대. 보기를 한번 봐볼래? 보기가 이거는 100% 한글로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면 보기 안에서 대충 또 감 잡을 수 있어. 해석할 때 뭔 거 같아 보월드가? 뒤에 보기를 딱 읽어보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힌트 얻을 수 있어. 얘들아 보월드가 원래 판때기잖아. 화이트보드 할 때 그 보드야, 그치? 스케이트보드 할 때, 보드게임 할 때 보월드가 판때기인데, 배나 비행기 같은 거에 우리가 승선한다, 탑승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럴 때 이제 그 갑판 할 때 그 판때기도 역시 보월드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월드가 탑승하는 거다. 그래서 aboard가 뭔데? aboard 이게 탑승한이라는 뜻에, 탑승하여라는 뜻에 그런 부사잖아, 그치? 자, 그녀가 탑승했어요. 어디에? 그래, 이런 거 읽으려고 애쓰지 마. 그냥 이름이야, 대문자니까, 그치? 요거 그냥 우주왕복선 이름이다. 요 우주왕복선에 탑승을 했다는 거지. 이게 우주왕복선인 것도 사실은 보기 1번 보면 너희가 힌트 얻을 수 있잖아. 근데 as, 전치사 as니까 뭐뭐로서제. 이 사람이 뭐로서 여기에 탑승을 했대? Science Mission Specialist. 그렇지. 과학 미션 전문가로서 탑승을 했다는 거야. 어느 historic 8-day flight. 역사적인 비행. 그렇지. 그 역사적인 8일간의 비행. 거기에 이 사람이 과학 미션 스페셜리스트로 탑승을 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보기 1번 내용과 일치하니? 여기 바로바로 찾아야 돼. 어때? 틀렸어. 1번이? 92년에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잖아. 방금 읽어보니까. 아니야? 맞잖아. 1992년 9월 12일에 그녀가 탑승했다 그러잖아. 이 우주 왕복선에. 그 다음 볼까? 자, 이 사람은 요거 우리 앞글자만 따서 뭐라 그래? 이게 나사야, 그치? 미 우주항공. 나사를 떠났대. 언제? 1993년에 나사를 떠났다. 얘들아 보기 2번 바로 체크되네. 어때? 보기 2번 맞네. 그러면 또 아 프로페서 교수죠. 맞아 맞아. 환경학과 교수였대. 이런 이름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대학교 이름이야. 다르트머스 대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 교수였다 이 말이네. 동사는 그냥 였다야. 그러면 얘들아 보기 3번도 되잖아. 다르트머스 대학의 환경학과 교수였다. 이것도 O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OX 체크해라. 그 다음 뒤
뒤에 있는 알라바마 이게 주 이름이고 항상 얘네들은 큰 게 뒤에 가지고 앞에 있는 게 도시 이름이고 이래. 네,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move to. move to는 그래 언제? 세 살 때 이사 갔네. 그래서 보기 4번도 얘들아 오 할 수 있다 그지?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다 맞네. 자, 그리고 얘들아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참고로 graduate가 타동사가 아니야. 우리말로는 어디를 졸업했다 이래서 목적어 가질 것 같지만 아니야. 얘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from과 짝꿍이야. 그래서 어디 졸업했다 할 때는 graduate from 쓴다. 자 근데 with a degree 그러는데 degree가 너희가 알고 있는 뜻은 뭐 있냐? degree 각도나 온도의 도라는 뜻이 이제 도 어떤 정도라는 뜻이 있는데 학위라는 뜻이 있어. 대학교 마치고 학위 받잖아. 그 학위를 degree라고 한다.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우리 이거 줄여서 막 화공과 이렇게 우리도 부르거든. 그런 화학 공학 학위 그리고 또 미국학 분야에도 어떤 이런 학위를 땄다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 이 사람은 received 뭐했니? 또 받았네 뭘? her medical degree 이거는 의학 그런 학위다 그치? 코넬 메디컬 스쿨에서 1981년에는 의학 학위도 받았대.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보기 5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은 게 아니네요. 코넬 대학에서 받았네. 이런 것도 쉽지. 자 그래서 쉬운 파트들만 지금 쫙쫙쫙 했어. 한 개 더 해도 되겠지? 안 될 것 같은데. 29번을 한번 뭘 안 돼. 한 개만 더 하고 모의고사는 29번까지는 할게. 30번 때 이제 어려운 거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알아야 29번 한번 해볼까? 그래 사진이 주어니까 찍다라는 테이크를 수동태로 썼다 그지? 찍혀졌지. 그래 이런 이름의 영국인에 의해서 그치 윌리엄 톰슨이라는 이름의 영국인에 의해서 이게 최초의 수중 사진들이 찍혔다는 거야. 워터프루프 했대. 방수 처리했다는 거야. 우리 막 마스카라나 이런 여자들 화장품에도 워터프루프 되게 많이 적혀있거든. 방수가 된다는 뜻이죠. 뭐를 방수 처리했어? 카메라를 방수 처리를 했고 얘들아 이런 거 발견하면 지금 이거 병렬 부정 거 보이냐? 방수 처리했다. 두 번째로 attach 했다.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owered 했다. 이렇게 동사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를 end로 연결한 병렬 구조. 그럼 마지막에 end 뒤에 막 이거를 lowered가 아니라 lowering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어법상 틀렸네 이런 것도 어법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그가 요 세 가지를 했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다? lowered 뭐 한 것 같아? 아래로 내렸다 정도 되겠다 그지? 낮췄다 이 말이니까 어디 아래로 내렸는데? beneath가 좀 길지만 얘 전치사다. under 같은 뜻의 전치사야. 무슨 뜻? 뭐뭐 아래로 라는 뜻이겠지? 알아둡시다. 뭐 아래로 내렸는데? 그래 off the coast of 그러니까 뭐 southern England 이런 건 안 중요하다 그지? 남부 영국의 남부 해안집 지역 거기에 이제 파도 아래로 즉 바다 속으로 이거를 내렸어. 폴은 막대죠. 막대에다가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뭔데? 이거잖아. A simple box camera. 단수니까 이수로 받았지, 그지? 일단 그거를 방수 처리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런 막대에다 붙여서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렸대. 자, 그 다음 볼까? 잘했어. 모르는 단어 나왔잖아. 그러면 10분간의 exposure 동안 이러면 돼. 참고로 exposure 노출이죠. 10분간의 노출 동안 flood
동사로 flood는 물이 차는 거야, 그치? 범람하다, 홍수라는 명사의 뜻도 있잖아. 뭐에 의해 잠겼다는 거야? 그래, 바닷물에 의해서 잠겼고요. But 그치, survived, 살아남았다. 이 탄생했다. 드디어 수중 사진이라는 것이 탄생했다. 표면 가까이에서. 그런데 콤마 찍고 where. 이 표면 가까이는 참고로 어떤 곳인지 관계부사 where 설명해주고 있어. 이곳은 어떤 곳인데? The water is clear. 물이 맑고 또 there is enough light. 지 있다, 그치? 요까지가 관계부사 where 절이고 이게 바로 표면 근처라는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었어. 그래, 물이 맑고 빛이 충분하게 있는 이런 물의 표면 근처, 깊은 막 이런 심해 말고 요런 데에서는 it is quite possible. 요 이슨 뭐게요? 아, 그렇지. 이런 거 딱 보면 너희가 가주어인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가주어는 it is 뒤에 지금처럼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 hard, difficult 몇 가지 그런 형용사들 뻔히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럼 진주어는 뭐야? 잘했어. to take가 진주어. 그럼 그 앞에 있는 for 머시기가 뭔 줄 알겠네. to 부정사의 뭐다? 의미상의 주어. 그럼 해석해봐. amateur,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말하는 amateur.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이 possible 하다. 해석 그렇게 한다. 가주어 있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형용사를 보호로 쓰고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뒤에 to 부정사가 진주어인 이런 문장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은 형용사하다. 해석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동호야, 그녀가 영어를 하는 것은 쉽다. 영작해봐. 그녀가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이걸 활용하... 그렇지. She is easy 하면 안 된대요. 포르멀. 에이, 오빠야 진짜 동생 앞에서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동생한테 패스할까? 다시 해볼까? It is easy.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러면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은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녀가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되겠죠? 이거 되게 자주 쓰이는 패턴이니까 그냥 패턴별로 해석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겠다. 자, 계속 갈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take a great shot, 훌륭한 샷을 찍는 것은 어떻다? 그거 꽤 가능합니다야. 어디에서? 깊은 바다에서? 아니요. 어디? near the surface. 그러니까 표면 근처. 좀 물 안 깊은 요 제일 위에 수면 근처에서. 자, 그런데 with 뭐로? 도구까지 나오네. 뭐로? inexpensive니까. 안 비싼. 그치? 비싸지 않은 그런 수중 카메라로도 꽤 괜찮은 샷 찍는 거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대중화 되었네. 자, 그 다음. greater depth에서. 이건 뭘까? 엄청 깊은 심해에서 이 말이겠지. 아주 그런 깊이가 있는 곳에서는 그곳은 어떤 곳인데? It is dark and cold there. 거기는 좀 어둡고 춥지요. 자, 그런 곳에서는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사진이 바로 뭐다? 주요한 형용사로 그런 뜻이 있죠. 사진이 되게 중대한 주요한 방법이래. 뭐 하는 방법? 탐험하는 또는 탐사하는 뭘?
그렇지. 미스테리한 심해 세계를 사람이 직접 가서 탐험하기엔 너무 어둡고 너무 춥잖아. 수압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진술이 바로 정말 필수적인 방법이죠. 그런 심해 세계를 탐험하는. 자, 그리고 아, 이거 문법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별표를 막 빠바박 쳐야 돼. 앞에 지금 완벽한 문장이 끝났지. 그런데 여기 콤마 보여? 이런 콤마 나오면 뭐하라 그랬더라? 동그라미를 쳐야 돼. 왜냐하면 뒤에 또다시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그냥 콤마만 찍고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에가 완벽한 문장을 썼어. 그러면 뒤에 다시 완벽한 문장을 쓰려면 뭐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나 so 같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and 없잖아. 그냥 콤마만 있잖아. 아, 그러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두 가지 가능한 거 있어. 우리 최근에 배웠던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어. 즉, 아, 앞에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콤마를 찍었어. 어, 그러면 이런 분사 구문 가능하겠네. 이게 있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기억나? and he 같은 거 우리가 콤마 띵 찍으면 who 이렇게 바꾸잖아. 자, 그래서 이 콤마를 딱 찍으면 너희가 뒤에 있는 위치에 동그라미를 해야 돼. 아, 그냥 콤마 찍고 바로 위치 아닌가요? 95%의 그거 중에 95%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95% of which. 아, 시험에 이런 거 너무 문법 문제로 자주 나와. 아, 그러면 문법 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거야. 95% of it. 그냥 it이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치? 혹은 복수형이면 them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of it, 몇 퍼센트 of them. 또는 some of them, some of it.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땡. 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콤마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it인지 them인지 그렇게 쓰지 말고 관계대명사 which로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참고로 그것, 아, 그럼 그것이 뭐지? 이런 것도 찾아봐. 여기서 위치가 뭘 가리키는 걸까? 아, 그것의 95%는요. 그렇지. 미스테리한 심해 세계. 이걸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쌤이 it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수도 중요하대. 얘들아, 95%는 단수야, 복수야? 그래. 단수일 수도 복수일 수도 있어. 무엇의 95%냐에 따라 달라. 지금 나오는 여기 나오는 위치가 it이니까 them이 아니라 어부터잖아. 어 mysterious word 단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단수. 그래서 95%도 단수.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동사도 has로 쓴 거. 이것까지 수 일치까지 봐줘야 돼. 아, 참고로 심해 세계의 95%는 has never been seen. 이 뭐고 이게? have been PP래. 이 뭐지? 현재 완료돼 수동태인 거지. 그렇지. 근데 게다가 또 never까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또 용법은 뭐로 할까? 경험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전에는 before도 있구나. 그래, 경험이야.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 물론 보여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까지까지 심해 세계는 거의 대부분 95%까지가 아직 사람에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된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수중 카메라가 그 심해 세계를 탐험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 어떤 문제로 나온 부분이었어.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얘들아. 아, where하고 위치 이 부분이 있었구나. 이 되게 좋은 질문. 어법 문제 단골인데 이런 거 한번 봐봐. 요거 하나만 설명 듣고. 자, 봐봐. 이것은 this is the house. 집입니다. 요랬어. 이것은 집입니다 했대. 자, 콤마를 찍고 which를 쓸지 where 쓸지 너희가 한번 골라봐. He was born.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집입니다. 아, 그런데 그 집이요. 뭐 어떤 집이라고? 그가 태어난 집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which인지 where인지 알겠니 이거? 이런 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에 직접 넣어볼게. 선행사가 더 house지. 그럼 뒷문장에서 그 집을 또는 그 집은 이라고 즉 it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으면 정답은 which겠지. 그거는 명사니까. it은 대명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 집에서, 즉 there처럼 해석이 되는 게 맞다면 정답은 where이겠지. 아, 뒷문장 직접 봐봐. He was born. 그가 태어났습니다. 뭐, 그 집을이야? 그 집은이야? 아니요, it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되니? 그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즉 in the house잖아. 그 집에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는 부사로 쓰여서 in the house니까 물론 in which라고 써도 되고, 그게 지금 한 단어로 뭐가 된 거니? 관계부사 where이 맞다는 거야. 하나 더 내볼게. 똑같이 해볼게. 자, this is the house. 이거는 집입니다. 역시 또 which인지 where인지 골라봐. I bought yesterday.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어제 샀다는데? 에, 답 뭐게? which. 이거는 which야. 어, 똑같은 the house인데 얘는 왜 which예요? 내가 샀다 거기에서야? 아니요, 그 집을 이라고 여기서는 보트에 목적으로 그 집이 쓰였잖아. 이해되냐 얘들아? 어. 내가 하는 그 위에 위에도 surface.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든 거잖아. Near the surface, 표면 근처에서 그랬는데 참고로 그 물 표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표면을 넣어봐. 물이 맑아요, 빛이 충분히 있어요, 그 표면에잖아, 거기에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이 맞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셋 다 어법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부분들이야. 됐니? A번은 무슨 문제였어? 병렬구조 문제지. AND로 연결된 동사 세 개니까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형, AND 뒤에도 동사 과거형, 주어가 요거 했고 요거 했고 그리고 lowered 했다잖아. B번은 아까 얘기했던 which냐 where이냐 하는 문제. C번은 능동수동의 문제. 그치? 주어가 사람이 아니야. 95%의 그 심해 세계가 눈이 달려갖고 뭐를 보겠냐? 아니요. 만약에 정말 눈이 달려서 뭐를 봤다 했으면 뭐를 봤는지 그 목적어가 따로 그 뒤에 적혀 있어야 돼. 없잖아. C의 목적어가 뒤에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지가 그 세계가 목격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 됐니? 요런 문제.